이렇다시 사랑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작. 이렇다시 사랑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다마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보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아니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아니 말 부침을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시달.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다마라. 호사 다마라.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뜻밖의 사도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할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그렇죠. 억양까지 똑같이 하세요. 왜냐면 안일이가 따로 있는 것이지 저 막 이렇게 심파조로 하거나 또는 다른 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일이는 안일인 거예요. 이것도 소리의 연장선상이니까 음조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말 붙임도 주르륵 할 때는 주르륵 하고 내려줄 때는 내려주고 힘을 뺄 때는 빼고 탄식을 넣을 때는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임의대로 하시면 아니되십니다. 점잖으신 시작. 점잖으신 도련님이 내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일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 소산한다. 두고 갈까 다려 갈까 하서러니 울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고정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조사에 응당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천 당도언니 그때여 향단이 도염섬섬 파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주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깜짝 반겨 일어서며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성과 분해 들어 기침소리 오시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위기를 놀래시려고 가만 가만 가만히
가만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도련님 돌리려고 밤잠을 잠 말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치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길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금만은 다제 못 보아 아니로세 여기까지? 우리 맥키는 어디서부터 못 오지? 제가? 응 점전 오신다 안 배우신다